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나와 내 현장을 넘어서 이삼칠하라 오천 종족 살릴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주 이건 목마른 나의 마음.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2021년 언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의 온 성도들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빈 곳, 버려진 곳, 재앙의 중심 속에 제자를 파송하는 237 치유섬에서 응답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큰 길을 만들어주셨으며 기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어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행하는 응답의 증인들로 21년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각 기관의 청지기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퍼스트인 라스트아웃이라는 영적 사령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어 가장 먼저 앞장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먼저 예언의 본당 원당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이 심전신지속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선교만을 위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신 예언교회가 22년에는 237 나라 5천 종족 만민을 살리는데 우리나라 수 있는 월드 플랫폼 월드워치 사업가 되기 위해 온 예언의 가족이 하나 되어 남기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본당 원당에 올인하여 반드시 본당 원당을 끝마치는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2년 한 해 예언의 모든 성령들 업을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사 흑암 경제를 완전히 꺾고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아 우리 예언교회가 237 나라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더욱 힘있게 파송하고 도와드려서 지상 최고로 축복받고 누리는 지상 최고의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언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일생을 바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생명 걸고 헌신할 중직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으신 응답받게 하시고 24시 모자의 축복이 담긴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25시 영원한 응답을
날마다 함께하는 형제원장 되게 앞서서 이 시대 바울과 같은 시대적 전도자이신 당회장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언의 복된 강단에 세워주셔서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의 이유가 오직 불신령으로 살려야 하는 생명 살리는 믿음이 있음을 간속 깊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께 로마서 심장의 인물들을 매 현장마다 붙여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오력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며 함께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부르사 우리 예언교회가 237나라 살리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교회로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 예언의 청년들과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온 힘과 마음을 다하고 합하여 예언의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복음의 바톤을 온전히 전달하게 없어서 예언의 렘넌트들이 날마다 위드 인만의 원네스를 누리며 138의 사문을 안에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무한도전하여 영적 소민, 경제 소민, 문화 소민의 증인들이 되어 3단체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237나라 5천종족 복음화를 완성케 하는 주역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레마로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같이 옥토밭이 되게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없어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현재 당국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예배와 행사를 운영 중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와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완전한 현장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헌금 11조, 본당헌당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2 위원장단 원니스 워크샵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파주 원과후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은 위원장단에게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각 위원회와 기관별 사역에 대해 소통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감사예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반전의 복음을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가 선포되며 성탄 축하 공연과 전 성도가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을 드리는 성탄 합창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이에 앞서 24일 금요기도회에서는 유아 세례식과 예원 성탄 축제가 열립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이번 성탄 축제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금요기도회는 평소보다 시간을 앞당겨 오후 8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유아 세례 대상 가정은 8시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 다 평화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만 평화로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 문제 없는 건 비정상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다 그것을 뛰어넘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이에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구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해라. 기쁘게 맞이해라.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일어나 내가 세임을 주겠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홀 비전홀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더욱 큰 은혜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천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역에서 입힐 수가 있느냐? 야고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면 가능하다.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면 가능하다. 아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해야 영향력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삶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찰스 스폴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속편이 끝없이 나오는 만년 연재물이 해당될 것이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나에게 피부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재밌는 것이 정상이에요. 따분하다, 답답하다, 지루하다, 힘들다. 그거 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편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 보면 가장 궁금증을 이렇게 높여놓고 끝내버려요. 제가 오징어를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마음 딱 먹고 한번 봤는데 이걸 끝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끝까지 다 봐버렸어. 왜? 끝날 때마다 이게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궁금증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기대와 넘치는 이런 감사, 감격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얼굴 보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여기 써놨어요. 지루하다. 생긴 거는 다 존경으로 생겨가고 아주 매너도 아주 익혀져 있고 좋은데 전혀 변화가 없어. 지루하게 살아.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되게 되면 매일이 흥분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이번 주 선포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떤 응답이 올까? 기대가 돼. 기대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더욱 큰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 얼마나 멋지고 흥분됩니까? 새로운 게 매일이 다르고 매주가 다르고 매달이 다르고 매년이 다르고 매일 흥분 속에서 기대 속에서 감사 속에서 이런 체험하는 신앙생활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응답받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2022년 이 헌당을 위해서 위원장단 그다음에 이 대교구장 목사님들 이래가 당의 서기 중심으로 기도회를 한다고 내보고 초청해서 내가 가서 이 메시지도 주고 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운지 내가 그러고 돌아왔는데 영상을 보내왔어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막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어떤 장로는 무릎을 안 꿇어봤는데 무릎 꿇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전에 미리 준비해서 원리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이 사명 이 마지막 미션인 이 헌당에 같이 우리 함께 동참하자.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안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은요 지루합니다.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갔을까? 그런 말도 할 줄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영적 자세.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성장하는 증거의 끌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귀를 대적하기입니다.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본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이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싸움과 다툼 이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얼마나 심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렇게 공동체가 원대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언급을 쫙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적으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 그랬어요. 서로가 시기와 질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 삶 이게 공동체 원대스를 깨는 겁니다. 언제나 왜 시험 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안 알아줘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또 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은혜가 임하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래놓고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그러지요. 은혜를 못 받는 주지. 여러분 생명 걸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3절의 말씀처럼 자기 중심적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바로 종교 생활, 종교 상태, 종교 상태. 종교는 다 똑같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슬림 다 똑같아요. 종교, 종교.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영적 눈을 열고 영적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태가 종교 상태예요.
감각이 없어. 감격이 없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아니라 전부 창세기 3장이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이 물질 중심, 물질 물질 물질,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삶을 살도록 원인 제공하는 자가 있다. 대부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 자꾸 자기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꾸 일을 벌려놔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자기가 아주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도록.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를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종교생활에 빠뜨리는, 종교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속이는 원인 제공자다. 그냥 참석해라. 막 그냥 앉았다가 나오면 된다. 원인 제공자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사람들을 속인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여요.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속인지도 몰라요. 사단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강남 같은 데는요, 그런 수준 낮은 소리, 뭐 귀신이니 마귀니 사단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철학적으로, 아주 인문학적으로 어떤 그런 말을 이 논리적으로 해야지. 사단이 고도의 전략을 쓴 거죠. 다른 거 다 있는데 원색적 복음만 싹 빼놨어요. 복음만 빼놨어요. 교회 다녀요. 다 신앙에서 다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심지어 교육자도 하고 다 합니다. 잘하는 줄로 착각해. 사단이 고도의 전략 다 속이고 있어. 사단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에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피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예요. 마귀하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라. 사단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과 싸워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사단과 싸워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와 싸운데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죠? 머리 구원의 투구 쓰고 복음의 신발 신고 질허리 띠들을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의의 검으로 싸우라. 신앙생활은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아니에요.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 대처법을 얘기 밝히고 있어요.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입에 칼 물고 머리 풀고 힘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남편 생각 속에, 아내 생각 속에, 친구의 생각 속에, 가까운 동역자 생각 속에 순간적으로 속여버립니다. 계속해서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할 때는 피튀기 싸우게 돼요. 안 그러면 쌍무의 비극이 되는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싸워 이겨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적하라는 이 말은 전쟁 용어인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제가 이 설교를 좀 강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서 언디스테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상하게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들, 이 사단 신부라는 것들이 발도 못 뛰도록 강하게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네.
원리스 깨는 것들 묘합니다. 원리스는 마귀가 와서 깹니까? 선악과를 마귀가 따가지고 입에 넣어줬습니까? 지가 따먹어요. 지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핑계대면 되겠어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등을 보인단 말은 돌아섰다는 얘기거든. 후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등에는 아무것도 보호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서는 싸움을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물러서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야? 마귀 핵심 공격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마귀 핵심 공격 전략이 뭐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핵심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처럼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가늠한 자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세상에 이 세상과 벗이 된 사람. 교회에서는 어색해. 교회에서는 아무 힘도 못 써. 교회에서는 아무런 헌신도 없어. 밖에 나가면 지 마음대로 살아. 세상과 벗이 된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교회도 1년에 몇 번 올까 말까, 어정쩡하게 안 올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살면, 여러분 가문은 똑같이 다 망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 육신 다 양보하는 거예요. 육신 다 양보하고, 영적 싸움만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라. 그냥 네 교회 갔다 왔잖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살아. 말씀이 삶 속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도.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뻥이에요. 뻥.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세상 욕심, 창세기 3,61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말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말씀 안 받아요. 그걸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또 착각을 해요. 사단에게 속았어. 구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아내고 남편, 부부관계, 부부관계. 왜? 유일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교회를 신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버려버렸어. 그래서 영적으로 가늠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보고 친구라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니 자식을 바쳐라.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2022 이제 이 중직자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와서 딱 순종한 게 오늘 기도한 노재호 장로. 제일 먼저 순종합니다 하고 탁 했는데 헌당 미리 들고 와요.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에이, 뭐, 그 말씀이고 나는 내고, 뭐, 냉패 이런데 저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세상과 버텨서 살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하는 말, 종교인들 하는 그런 용어 다 써가면서 세상의 이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판박이라
이런 종교인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편지 쓴 거예요, 이거.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도 쓰고 세상 방법도 쓰고, 그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 그거 어지하자. 그 뭐 힘이 있어. 그 뭐 내게 영향이 있어. 그 뭐 효과 있어. 그냥 지당한 말씀이지. 헛된 줄로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혜에 더 큰 관심이 많아. 세상 지혜가 더 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이 말씀이 더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세상 지혜는 결국은 다 뭐에 털린 거요. 세상 정보는 다 털린 거, 다 망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다 세상은 망해요.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유혹하지만은 결국은 뭐요? 그게 바벨탑이. 결국은 나중에 다 바벨탑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된 삶의 특징이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운 것 같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에 물 채운다. 무슨 말입니까? 큰 돈을 벌고 고생고생하면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성공을 했는데 명예를 얻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뻥이야. 그 희한하지요.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없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눈치 빨리 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영적 정도. 본문 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벗이 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말, 세상 뉴스, 세상 사람들의 말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 우리가 이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잘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답을 주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 말씀. 그분이 하신 이 말씀, 이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이 목사도 말이요, 목사도 예배를 탁 드리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보다는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이 되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돼. 정년에 정리들이 많은데 정리 맞추면 정선생님 목사님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아 이래야지.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기분 안 좋아 별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하면 아 집사님 진짜 은혜 되네요. 장로님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장로님 간증한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장로님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청재님 자매님의 말씀에 그 포럼 통해서 저 김 자매님 통해서 은혜 받아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 똑같아요. 하나님도 당신 말씀을 해야 기분 좋아해.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허감이 물러가고 허감이 실패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이거를 못하도록 사단이 다 잊어버려 가라지를 뿌려 그래가지고
마음의 밭이, 말씀 받는 마음의 밭이 네 가지라 그랬어요. 길가밭, 도자밭, 가시밭, 좋은 밭. 이 길가밭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려. 길가밭 떨어지더니 뭐 새가 와서 바로 찍어 먹어버리지. 돌짝밭 이게 좀 자라는데 말이지 돌이 막 사이사이 있어가지고 삐치고 나오는데 힘들어서 죽어버려. 또 잘 자라다가 위에 가시가 쫙 가시밭이 있어. 결국은 가시에 맞아 죽어버려. 거의 다 길가밭, 돌짜밭, 가시밭 이러저러게 다 없어져버려.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열시를 맺느니라. 말씀이 심어졌어. 그 말씀을 대삭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제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시를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잘 듣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아예 없어질 만큼, 내 생각이 없을 만큼, 아무 생각이 없어. 없어질 만큼 복음이 좋아야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 속에 뭐가 있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시편 16편 11절에 오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기쁨, 즐거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거 안 되면 전부 다 가짜요. 그거 속으면 안 돼. 어떤 변명도 안 통해.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마라. 제발 좀 한눈 팔지 마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하고 한눈 팔도록 해요. 한눈. 자꾸 다른 거 보게 유혹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런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8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해서 이거 한마디로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 될 때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까지도 변화시킨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한 주도 내 생각 속에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대 가서 3년 동안 또 기도하고 그야말로 예배만 드린 사람이요. 그렇게 신앙했지만은 전혀 세상의 영향력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입힐 수 있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불신자보다 더 못해. 불신자보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 언제부터 하나님의 불신자를 지배하고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버렸냐? 오직 될 때입니다. 오직. 정은주 저거 교회 미쳤어. 저 완전히 저거 기도에 미쳤어. 전도에 미쳤어. 헌신에 미쳤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인정할 만큼 미쳐. 바울아 너 미쳤다. 이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무슨 사랑? 절대 사랑, 절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본문 5절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본인이 밝혀 당신이 밝힙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그랬어요. 나보다 남편을, 아내를, 나보다 자식을, 나보다 세상에 그 무엇을 사랑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큰일 났죠, 이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 그래요.
나만 사랑하고 그 다음 거는 다 그냥 참고해서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할 거 없어요. 목숨 걸 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신앙에만 목숨 거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 유행가예요, 유행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실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가까이 가는 순간 가까이 그것을 다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달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더 달라할 게 없다니까 글쎄 이런 예수 안 믿어볼래요? 언제까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맨날 그렇게 불평 불만 속에 너가 살겠냐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이러면 또 저러면 어때? 세상 거 다 양보해버려 그냥. 내려놔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더 달라할 게 없다니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니까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다 주세요. 또 뺏으면 또 드리면 돼요. 아까워할 것도 내 건가 내 건가.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당신 주신 거니까. 뺏어보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한다고. 우리가 자식들에게요, 뭐, 이 사탕 주놓고, 꼬마들 주놓고, 가져와 봐라. 안 줘, 안 돼. 지가 뭔 게 있다고, 안 돼. 엄마가 주시면 하나 더 주면 될 긴데. 안 줘. 하나님은 한 번씩 너 내봐. 그걸 헌신이라고 해, 헌신. 아멘. 이게 내봐. 확인하는 확인.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는 뭐요? 우리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내가 너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요? 영속성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어졌던 원단 메시 통해서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 기도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나님은 2021년도도 채워줬어요. 교회적으로 2021년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야 시대적 역경 속에서도 지난주까지 968명 새가족이 현장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과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새가족이 5,204명이었어요.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교회들이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생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재정상태입니다. 재정 상태가 2020년 작년에 비해서 130% 불안이 됐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다른 교회에서 재정이 뭐 작년 재정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데 130%. 세상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은
온 교회는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응?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런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2, 3천 달러 5천조 플랫폼으로 이 안테나로 이 시대에 쓰임 받고 있는데 나는 뭐냐, 나는 내가 이 예원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응답받고 간증하고 증거할 것이 있어야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빈곤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나는 불신자들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도 같이 무너지면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체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부터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전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과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두 마음을 품지만 않으면, 두 마음만 안 품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 두 마음 품지 마라.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유혹해서 하나님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두 마음으로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이걸 마귀가 알아요. 천국 간까지 다 알아요. 아는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영향력 못 입히도록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두 마음을 품게 나누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뭐래요? 겸손한 삶이다 그랬어요. 겸손, 교만, 이거 성경대로 판단해야지요. 야, 뭐, 고개 좀 숙이고, 뭐, 친절해 한다.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응?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를 뭐요? 높이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 위드 임마누엘 언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참 그분을 통해서 하나가 쫙 원리스 되는 원리스 되려고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위드 임마누엘 언니스가 24 되어질 때 최고의 영적 전투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거 못 말리는 완전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만큼 가장 강한 전력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삶 속에서 영적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이라. 그러니 뭐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거와 싸우고 하나님과 저거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진표를 바꾸란 말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어? 이겼다 졌다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원니스 위드 임마누엘을 쫙 누리게 되면 25 영원의 시공간 초월,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초월의 응답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언계 모든 성도들 삶이 오늘부터 with Immanuel oneness. 아멘. 요거 딱 누리면서 더욱 큰 은혜의 체험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고통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고통받은 것이고 둘째는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다. 가끔 이 외교관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 명예와 명예를 먹칠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저 인간을 저 나라에 보내가지고 나라를 망신시키냐?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자신을 대표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지상에 세워진 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천국 대사관이에요. 우리 대사 영적으로 보면 영적 외교관이라니까 외교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외교관은 그 나라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백성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천년만년 살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떠나가요. 갑니다. 외국인은, 외교관은 그 본부에서 오락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천국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국 외교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수록 여러분 더 큰 감격이셔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살아가는 자격 미달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 자격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대사가 되었습니다. 영적 대표 주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날마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본당 헌금원과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예물, 해외 순교헌금, 미자헌금, 본당 헌당의 약수 예목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흠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역사해 주옵시고 참으로 저 천대까지 복이 많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명계 선교사님이 이제 수술 이후에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본을 위하여 생을 건 귀한 종이오니 하나님 새 힘을 새롭게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양은정 성도님, 오경목 집사님, 이찬우 성도님, 오성민 성도님, 김종찬 성도님, 주경혜 집사님, 안숙희 성도님, 김성군 성도님, 김서영 성도님, 윤지원, 김성종, 김현웅, 이용욱, 이태림 청년들, 또 남정민 대학생, 주께서 이들의 주님이여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움직일 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이창호 목사님, 안중혜 장로님, 또 권병학 안수주사님, 임선희 권사님, 남선우 주사님, 김하석 집사님, 황선진 청년, 백혜민, 윤지만, 허요셉, 김다정, 허민정 청년, 박지수 대학생, 하나님께서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주셔서 구원의 교로 작정된 자들에게 생명이 떨리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 하마와찌 연계 박경자 선교사님, 임동현 장로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새 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예원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방문하신 성사님과 장로님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안내를 잘 받으셔서 신앙생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마귀를 대적하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삼십 나라 5천 종종 렘먼트 현장의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시는 더욱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바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렘넌트들 무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